배고프신가요? 네. 아직 저녁 메뉴를 못 고르셨다고요? 네. 그 고민 저희가 싹 해결해드릴게요. 뭐예요? 오늘 저녁 메뉴 추천은 바로 국민 메뉴 불고기 어떠신가요? 좋아요. 너무 좋아. 그냥 불고기냐고요? 천만의 말씀. 돌판이 오동통한 낙지, 싱싱하고 아삭한 콩나물, 거기에 빨간 양념 쏙 뺀 불고기까지. 오, 예. 뜨끈뜨끈한 돌판 위에 한 대 담았다. 46년 전통 돌판 낙지 콩나물 불고기. 식감 조합인데요? 오늘 찾은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 오, 맛집이 많은 곳이죠. 전주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안다는 오늘의 맛집. 간판에 걸린 사진부터 전설 느낌 물씬 풍기는데요. 간판에 얼굴 걸었죠? 이거 맛집이라는 인증이죠? 가게 안 홀로 분주해 보이는 한 사람. 어, 아까 그 사진 속의 그분인가요? 확인해 봅니다. 그 얼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 네, 맞네요. 아, 밖에 걸려있는 사진 보고 들어왔는데 예, 사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사장님 한번 보시면 자신이십니다. 자부심과 금기를 가지고 단판에 제 얼굴을 넣게 됐습니다. 불고기는 나에게 맡겨라. 오늘의 전설입니다. 이 집 낙지 콩나물 불고기는 돌판에 담긴 것이 특징. 돌판?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가 돌판으로 시작을 하셨죠. 돌판의 장점은 불을 꺼더라도 열기가 오래가고 늘어붙지 않고 세 번째는 오래갑니다. 깨지질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쓰신 돌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국물이 왔습니다. 뜨끈하게 달궈진 돌판 위에 올려진 콩나물, 불고기, 낙지를 보고 있느라면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니 불고기와 콩나물의 조화 오케이, 낙지와 콩나물의 조화도 오케이.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맛있는 거 옆에 더 맛있는 거. 여기에 쌈을 더해 한 점 한 점 올려주면 이것이 바로 행복이로구나. 브라보. 아, 행복한 순간. 맛이 겁나 여물나요. 오, 맛있다. 거시기 해요. 완전 전주 토박이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현지인 추천 맛집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돌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골처럼 드시다가 사장님 중간에 오셔서 당면을 추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국물이 당면에 스며들어가지고 근데 약간 자작하게 나와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 자작한 국물이 깊숙이 파고드는 그 맛. 먹어보니 어때요? 좋아, 되게 다 좋아요. 되게 고기는 되게 부드럽고 낙지는 되게 쫄깃쫄깃하고 콩나물은 되게 아삭아삭해요. 어, 고기셔도 좋죠. 부드럽고 담백하면서 구수한 맛도 나고요.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의 비밀을 파헤치러 고고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디 고기만 봅시다. 고기 좋은 거 주시네. 고기는 어떤 고기 쓰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 때부터 국내에서는 한눈 앞다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씹는 맛도 좋고 기름기도 좀 없고 불고기용으로는 아주 좋은 고기입니다. 이게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진한 육향으로 불고기용에 적합한 앞다리살. 과거엔 직접 원하는 두께로 손질해 사용했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기 손질은 전문가에게 맡기기 시작했다네요. 그런데 전설 손에 들린 것은 무엇? 잘 쌓여 있네요. 피디님 이거 뭐 같아요? 꽁꽁 쌓여 있는 기뻐? 뭔지 모르시 그치? 낙지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낙지 아닙니다. 뭐 같아요? 이거 아, 알겠다. 알겠다. 아까 그 콩나물 있었잖아요. 콩나물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해변 보면 이 콩나물은 저희 집 불고기하고 40년 동안 생사 고락을 같이 하는 콩나물입니다. 40년 비법. 전설과 생사를 오간 요 콩나물로 말할 것 같으면 아, 또 전주하면 콩나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콩나물 국밥. 과연 불고기에 들어간 콩나물 맛은? 아니, 콩나물 이거 안 익은 거 아니에요? 왜죠? 안 익은 거. 너무 아삭거리는데? 아삭아삭? 원래 콩나물이 오래 끓이면 약간 흐물흐물해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는 끝까지 아삭아삭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랑 콩나물의 조합이 진짜 너무 좋아요. 식감이 좋군요. 아삭한 콩나물과 부드러운 고기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여. 와, 아니 이게 다 콩나물이에요?
저는 이 콩나물을 콩나물 공장 그 사장님한테 우리 불고기의 마켓처럼 콩나물 길이, 어허. 콩나물 두께 요거를 맞춰하고 특별하게 제가 주문을 합니다. 네. 맞춤이었어요. 철전 설계로 탄생한 전설의 콩나물. 이보다 크면 질기고 작으면 삶았을 때 형태가 무너져 맞춤 재배가 필수라네요. 오호. 사장님 근데 어차피 손님상에 나가면 콩나물 끓이잖아요. 예예예. 예. 근데 왜 삶으시는 거예요? 콩나물은 이거 잘못 삶으면은 비린내 나. 그렇죠. 두 번째는 한번 데치서 나가는 것이 좀 연하다. 아. 그래서 많이 삶으면 안 되고 5분 정도 삶아서 바로 초벌구이를 한번 해서 나가는 것이죠. 아 5분.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 뭐죠? 잘 데친 콩나물에 뭘 붓는 거지요? 얼음인 것 같은데요. 사장님, 뭐. 얼음 맞네요. 사장님 뭐? 아이고 차가워. 얼음을 왜 붓죠? 콩나물 이렇게 하면 콩나물 순이 죽습니다. 손님 상에 올라가 한 번 더 끓여야 콩나물이기 때문에 오. 이 단계에서 콩나물을 탱탱하게. 아하. 한 번 데친 콩나물이 얼음을 만나면 속은 촉촉하고 식감은 더욱 아삭해지는 매직. 전설의 비법 품은 콩나물을 돌판에 얹어 손님상에 나가면 식감을 한층 업시킨 46년 전통 돌판 낙지 콩나물 불고기 완성. 아삭한 식감이 죽으면 안 되죠. 일단 한번 맛을 봤다면 저절로 나오는 찐 리액션. 자, 33년 전에 군대 가기 전날 저희 어머니가 친구들 모여놓고 군대 생활 잘하라고 사줬던 고기 맛 그대로 지금. 그때 그 멤버예요? 네, 그 멤버예요. 그 어릴 적 그 맛을 잊지 못해서 30년이 지나서 지금도 또 와서 먹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집을 듣는 게 한 40년 됐어요. 1인분에 그때 당시에는 한 2,500원 정도 사는 값이 시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그때만 해도 이 양반이 그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맛이 시방도 그대로예요. 아, 진짜예요. 언제 먹어도 맛있다. 입모아 말하는 단골 손님들. 변치 않는 맛을 지키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요 양념. 국물 그렇게 드시면 안 짜세요? 전혀 안짜요. 콩나물에서 나온 채소라 그런지 텁텁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좀 담백한 것 같아요. 되게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매콤달콤하니 육해공의 산의 진미가 느껴지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아, 육해공 공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텁텁함 하나 없이 담백하니 감칠맛 나는 양념의 비밀은? 사장님, 손님들이 양념이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예. 양념 비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이만 따라보세요. 수상한 비닐을 들쳐매고 길을 나서는 주인장?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거 재료 좀 담궈주세요. 사장님이 찾은 곳은 바로 방앗간. 30년 넘은 기계들이 즐비한 이곳엔 무슨 일로? 오, 여기는? 고추, 아 고추 빠으러 오셨구나. 고추? 오, 아유 깨도 갖고 오시고. 아, 이거 한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재료를 만들어 놓습니다. 신선하게. 한 달치 받아놓으시면 편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 그렇죠. 재료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향이 또 있고 또 차이가 있어요. 재료를 빠 보관해두면 본연의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맞아요. 번거로워도 자주자주 방앗간을 찾는 것이 양념의 감칠맛을 살리기 위한 전설의 비법이자 노하우라는데요. 그리하여 준비된 전설의 양념 재료. 은은한 단맛과 참내 제거를 담당할 과일과 마늘, 생강을 곱게 갈아 넣어 쉐이크해. 그때 의문의 액체를 넣는 사장님. 사장님 방금 뭐 하신 거예요? 간이 좀 안 맞은 것 같다 싶어서 소금물을 좀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사실은 여기 마지막으로 콩나물 원액이 들어갑니다. 네? 콩나물 삶은 물이 들어가요? 양념장을 텁텁한 맛을 좀 없애고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연구한 끝에 좀 업을 시켜서 좀 넣습니다. 콩나물 삶은 물을 2시간 이상 한 번 더 푹 끓여낸 물. 끓이는 내내 비린내는 날아가고 시원함과 담백함만 모아 모았다고요. 이 불고기 양념만큼은 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주인장의 노력과 자부심이 담긴 전설의 양념. 하지만 지금의 닿기까지 시련도 많았다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돼지를 직접 사육을 해서 도축을 해서 가게에서 이제 그걸 소비를 하고 그랬지. 관리인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오셔야 되겠다고. 뭔 일이었더니 농장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아이고. 가봤더니 한 10분 정도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돼지가 1,200마리가 몰살해버린 거야. 아, 그때는 참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어머니가 일궈온 전통을 차마 포기할 순 없었다는 전설. 다시 일으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는데요. 그렇게 주방부터 골까지 하나하나 직접 하게 됐다는 주인장. 직접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날 지경이라 밥 볶는 일 또한 주인장의 역할이라고요. 거짓말 살짝 보태 볶음밥만 10만 번 볶아봤다는 주인장. 참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윤기 좔좔 흐르는 볶음밥 그 맛은 어떤가요? 너무 맛있다. 전설의 음식은 한 톨도 남겨서 안 돼. 긁어먹는 게 참 맛있어요. 돌판 구멍 나겠어요.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저 왜 맛있을까요?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하루의 피곤을 풀어주는 전설의 맛. 제 철학은 고객하고 저하고 신뢰가 우리 식구가 먹는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음식을 내놓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는 그런 음식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찾아줄 손님들을 위해 직접 발로 뛴다는 전설. 이 모습 그대로 오래도록 남아주길 바랄게요. 꼭이요.